도함수의 그래프가 보이면 꼭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알았죠? 네, 자. F'X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꼭 해야 되는 행동이야. 알았죠? 뭐냐면은요. 와, 진짜. Y는 Fx가 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알았죠? 틀리더라도 꼭 이건 하고 틀리세요. 도함수의 그래프가 있으면 무조건 뭘 그려야 된다?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그려야겠다 이런 생각 들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연습을 시켜줄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딱 이 그래프 보잖아? 그럼 뭐야? 왜 이상한 그래프가 나왔어? 이러지 말고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왔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알았지? 그러면 1단계 어떻게 하냐면은 X축과의 교점을 찾아야 돼요. 아, 절편이라고 그냥 할걸. X축과의 교점을 찾아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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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다음에 내리시면 돼요. 땅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내려. 알았지? 그런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부호 체크야. 부호 체크. 이 부호 체크라는 게 뭐냐면은요. 도함수의 음양 부호를 따지는 거고 얘가 음수, 얘가 양수, 얘가 음수, 얘가 양수, 얘가 양수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빨라요?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X축 기준으로 위쪽에서 만나면 플러스, X축 기준으로 아래쪽에서 만나면 음수 이렇게 되는 거야. X축 기준으로 위쪽에서 만났으니까 양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것도 절대로 이 그래프 보지 마. 알았죠? 부호만 봐. 부호만 보고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어머, 감소하네, 증가하네, 감소하네, 증가하네, 증가하네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프라임이 양수면 증가, 프라임이 음수면 감소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감소하네, 증가하네, 감소하네, 증가하네, 증가하네 이렇게 그리면 돼. 원래 뾰족하게 그리면 안 되는데 그냥 극단적으로 그려봤어. 알았지? 다시 감소하네, 증가하네, 감소하네, 증가하네, 증가하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 이게 원래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3번 그냥 그려. 알았지? 이렇게 하시면 돼. 에어컨 틀어주시면 돼. 틀 수 있지?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연습하는 문제 한 문제 풀어봅시다. 4-16번 연습. 3, 0, 마이너스 4. 되겠죠? 이걸 보면 누구나 답은 다 맞출 테지만 이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얘를 딱 보고 어머 무슨 그래프가 나왔다?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왔네? 라는 생각을 딱 하시고 얘를 띵띵띵띵띵띵띵띵띵 내려. 마이너스 4 뚜루루루롱 내려. 몇이야? 0. 뚜루룽 내리면 몇이에요? 3 이렇게 됩니다. 뭐야, 뭐가 나 괴롭히는데? 머리카락이 붙었나? 목이 간질간질하는데? 됐죠? 그래갖고 여기 부호 체크하면 플러스, 부호 체크하면 뭐야? 마이너스. 부호 체크하면 뭐야? 플러스. 부호 체크하면 뭐야?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저 흰색 그래프는 절대 의식하지 마. 제가 너네를 헷갈리게 해. 알았지? 어떡해요? 그냥 이거만 봐. 뭐 하는 중이야? 증가하는 중. 뭐 하는 중이야? 감소하는 중. 뭐 하는 중이야? 증가하는 중. 뭐 하는 중이야? 감소하는 중. 네 마음대로 그려. 알았죠? 그런 다음에 극대는 예구, 극소는 예구, 극대는 예니까 극값을 갖도록 하는 X값들은 마이너스 4, 0, 3 이렇게 세 개 나오는 거야. 싹 다 더하면 마이너스 1. 끝. 연습은 끝났지 이제? 됐죠? 아, 내가 실수로 뾰족하게 그려. 내 마음대로 그려. 나도 뭐가 간질간질 시켜. 나 머리카락이 붙었나 여기? 아, 뾰족하게 그리면 안 돼. 이거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극단적으로 그린 거야. 원래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았죠?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알았지? 됐습니까? 4-17번에 별표 다섯 개 나올 가능성 되게 높습니다. 이거 확인 안 해. 이거 내가 이거 뭐 뭔지 알겠니 이거? 안 된다. 어? 안 됐어? 이러는데? 안 된다 이러니까 갑자기 이래. 이것도 아니고 이건 뭐야? 왜 이랬어? 소매 좀 거들라고? 이게 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러는 거야. 저 든 거야 만 거야 이런 생각 들게. 어? 자 갑시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아 좀 위에 그렸어야 되는데 괜찮아 그냥 하자. y는 f 프라임 x. 얘는 이게 예전에 수능에 나와서 이제 전국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문제예요. 알았죠? 내신에서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hx는 뭐라고 돼 있냐면 fx 빼기 gx래. 이렇게 돼 있는데 f0은 g0이라는 걸 알고 있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0부터 2까지 hx는 감소한다. hx는 2에서 극속값을 갖는다. hx는 0은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야? hx야. 이게 주인공인지는 알겠어? 얘를 그려야 되겠네. 얘를 그려야지 극대극소도 알 거고 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도 알 거고 x축과의 교점도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그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잖아? 무조건 미분이야. 죽을 때까지 알았지? 그림을 그리고 싶잖아. 뭐 하고 싶어야 돼? 미분. 알았죠? 어? 문과생, 미대 학생들은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은 약간 이렇게 화통을 끊을 거 아니야? 우리는 뭐 하고 싶어야 돼? 공부하는 학생들은? 미분. 괜히 헛소리 한 거지, 그치? 거의 표정들이 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인데? 미분에. h'x는 뭐야? f'x-g'x라고 할 수 있겠지. 동의하세요? 괜찮지? 됐죠? 그런 상태에서 얘를 부호만 알면 얘가 플러스면 증가하고 얘가 음수면 감소하는 거야. 맞죠? 근데 f'이랑 g'은 여기 나와 있다.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한번 해볼게. 널 핑크색으로 그려볼 거야. f'x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g'x를 노란색으로 진하게 칠해보면은 이렇게 될 거거든. 부호를 따질 건데 핑크색에서 노란색을 뺄 거야. 핑크색에서 노란색을 뺄 건데 아까 전에 얘 그래프를 알면 얘 그릴 수 있다며. 그치? 근데 내가 0 되는 지점 찾으라고 했지. 뭐 되는 지점 찾으라고 했다고? 0 되는 지점. 그거를 0이라고 써보잖아? 얘가 아니잖아. 얘 0이라고 써보잖아? 얘가 0 되는 지점? 잘못 말했어요. 진짜 미안해. 얘가 0 되는 지점을 써보잖아? 기울기가, 그러니까 도함수가 0 되는 지점. 맞지? 도함수가 0 되는 지점을 집어보면은 f'x는 뭐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g'x라는 걸 알게 되고 둘이 만나는 점을 찾으면 돼. 만나는 점은 어디냐면은 여기 여기 밖에 없어. 딴 데는 체크도 하지 마. 이런 건 예, 이런 건 페이커. 예. 만나는 점 이렇게 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세로줄을 쭉 긋고 여기에 세로줄을 쭉 그어. 그 다음에 부호 체크만 해주면 되거든. 부호 체크를 할 거야. 핑크색에서 노랑색을 뺐을 때 부호야. 핑크에서 노랑을 뺐을 때 부호야. 핑크에서 노랑 빼면 부호 뭐야? 높은 데서 낮은 거 뺐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체크하면 돼. 핑크에서 노랑색, 핑크에서 노랑색, 핑크에서 노랑색, 핑크에서 노랑색, 핑크 뭐야 부호? 마이너스. 핑크에서 노랑색 빼면 뭐야? 플러스. 딱 이렇게만 체크할 수 있으면 돼. h'의 부호가 핑크에서 노랑색을 뺀 건데 높은 곳에서 낮은 거 빼면 플러스, 낮은 곳에서 높은 거 빼면 마이너스잖아. 맞잖아. 그래서 증가하는 중, 감소하는 중, 증가하는 중만 보세요. 알았지? 그래서 증가하는 중, 감소하는 중, 증가하는 중 이렇게 생긴 거야. 누가? y는 hx가.
이게 되는 겁니다. 되죠? 여기 x값 몇이야? 0이고 얘 몇이니? 문제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헉! 2라고 나와있다. 이렇게. 여기 2라고 나와있었네. 이렇게 됐어요? 해석 기억 0부터 2까지 h 감소 맞아? 0부터 2까지 뭐 하는 중? 감소하는 중.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니은 x는 2에서 극소값 맞아? 맞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디귿 디귿이 제일 어렵겠죠? hx는 0은 서로 다른 세식은 서로 다른 세식은을 갔는데 그쵸? 여러분 방정식에서의 근은 그래프에서의 뭐야? x축과의 교점. 근은 교점이야? 시근은 교점이야? 시근은 교점이니까 지금 hx와 x축이 만나는 점이 몇 개인지가 궁금한 거야.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만나잖아? 그러면은 실근의 개수가 1, 2, 3, 4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 거야. 무슨 일인지 알겠지?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러면은 하나, 두 개인 거야. 이렇게 지나가면 없어. 이러면 돼. 알았지? 교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 x축 어디 있을까? 이거 찾으면 돼. 그럼 찍더라도 한 개 혹은 두 개 혹은 띠리링 세 개 두 개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중에서 찍어야지. 근데 서로 다른 세식은이니까 느낌에 따라가면 되는데 아직까지 쓰지 않은 조건 찾아봐. 내가 아직까지 안 쓴 조건 뭐야? F형, G형은 같다. 이거 안 썼지? 그치? 이 말이 뭐냐면은요. H형은 F형 빼기 G형이잖아. 같으니까 뭐 나와? 0 나오지? 0,0을 지난다는 거야. H형은. 아 이렇게 되는 거야. H형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0 콤마? 안 빠른 거 맞지? 그래갖고 0 콤마 0이? 0 여기 있다. 이거 몇 콤마 몇이라고? 0 콤마 0. 0 콤마 0이면 이거 원점이잖아. X축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X축이 그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X축이 그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X축이 그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몇 개야? 서로 다른 두 개. 틀렸습니다. 답 기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